오늘 저희 이 시간 성경책을 꺼내서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여기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말씀을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들을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아멘. 우리 제목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타본 적이 있나요? 청룡열차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것을 타면 사람들은 와! 예! 하면서 타거든요. 이 소리는 재미있어서 지르는 소리이기도 하지만 무서워서 내는 소리이기도 해요. 사실 청룡열차 보면 매우 빠른 속도로 심지어 이렇게 320도 회전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타다가 우리 몸이 우와 돌아가고 엉덩이가 뜨는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무섭지만 사람들이 재밌게 탈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이 롤러코스터가 달리는 길은 바로 위에 있는 바로 트랙 또는 레일이라고 하는 이게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 트랙이 하나가 고장났거나 빠져있다면 이 롤러코스터는 운행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트랙이나 레일 하나가 빠져있다면 롤러코스터가 그 길에서 바로 탈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트랙 레일 위를 달리는 지하철, 기차, 모노 레일 바이크 이런 것들은 트랙이, 레일이 정말로 중요해요. 곧 이 트랙은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트랙이나 길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때 고치고 교정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이 기차나 지하철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이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만나본 하나님의 모습도 마치 잘못된 레일, 길을 고치고 만드시는 분과 같아요. 그리고 우리를 자신과 같이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빨대로 부르셨어요. 바로 복의 통로로 부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한번 오늘 창세기 18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죠.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8장 2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 약하다.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아멘. 어떤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린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에 대한 나쁜 이야기였어요. 수근수근 되는 거죠. 그들은 너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주 풍족한 도시였지만 죄가 무척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다급히 하나님께 말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는 착한 사람들도 있는데 왜 악한 사람들과 함께 모두 다 멸망을 당해야 되는 거죠? 라고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본 이유는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기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기도 하지만 악한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착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다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저 소돔 성 안에 착한 사람들이 50명이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라도 내가 저 성 전체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착한 사람이 5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 전체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하나님께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45명만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다시 착한 사람이 45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자 또다시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40명만 있다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40명만 있어도 구원해 주겠다 하며 아브라함이 착한 사람들의 숫자를 50, 45, 40, 30 점점 줄여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 오케이 해주셨어요. 다 구원해 주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착한 사람들이 10명만 있어도 구원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했더니 하나님께서는 10명만 있어도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 1,000명이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의인 한 사람의 존재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은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삶의 목적인 복의 통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빨대, 이 통로의 역할을 한 것이죠.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이웃들도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기 때문이에요. 강도사님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곤충이 생각났어요. 바로 이 곤충이에요. 이 곤충은 바로 반딧불이인데요. 반딧불이는 배 아랫부분에서 불빛이 나온다고 해요. 아주 신기한 곤충이죠. 과학자들은 반딧불이가 어떻게 빛을 만들어내는지 오랫동안 연구했다고 해요. 반딧불이의 배에는 아주 특이한 세포와 물질이 들어있는데 이것들이 산소와 결합하면 빛을 발산하게 된다고 해요. 반딧불이는 일정한 주기로 불빛을 깜빡깜빡거리며 서로 신호를 주고 받아요. 옛날에는 이 반딧불이를 가지고 책을 읽을 때 사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반딧불이는 책을 읽을 때 외에도 어느 때 사용되었을까요? 깜깜한 길을 걸어갈 때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주는 삶의 역할을 하기도 했죠. 곧 반딧불이는요, 자기 자신에서 나오는 빛을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비추어주는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러했어요. 자기 자신의 구원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구원을 하나님께부터 받을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도 의인 50명만 있으면 봐서라도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의인 10명만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이에요. 그는 멸망으로 가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의 길을 바꾸기 위해, 누구에게요? 멸망으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로 바꾸기 위해 이러한 일을 한 거예요. 기도한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볼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 자신을 통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은 잘못된 길로 가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이라는 바른 목적지로 길을 바꾸어 주도록 하는 역할을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바른 목적지로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계셔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길을 고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가지 않는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바꾸어 주셨고요. 이제는 죄를 향해 달려가는 열차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희생을 통해 길을 만드시고 바꾸어 주셨고요. 오늘 그 역할을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길로 가고 있으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던 모습이 있었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우리가 먼저 바른 하나님께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먼저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혹시 주변에 잘못된 길로 가는 친구들이나 친척들, 이웃이 있다면 단 한마디의 말, 단 한마디의 기도를 통해 아니면 조그마한 선행을 통해 이웃에게 하나님이라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이웃이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어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를 통해 이웃이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다른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웃을 위해 친구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담대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